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 예보 예보분석관 김영희입니다. 이번 주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오늘은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동해안은 25도 이하로 선선하나 서울 31도 등 서쪽 내륙은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끼어 있고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지역이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해수면과의 온도 차이로 해상에 해무가 발생하였고 이 해무가 해안가에 유입되면서 안개가 낀 것인데요. 해안가 안개는 해가 뜨고 난 뒤 점차 흩어져 낮에 소산되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은 동해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낮은 동풍이 유입되어 동해안은 25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가 되겠고 내륙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맑은 날씨로 햇볕이 강하고 동풍이 산맥을 넣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어 서울 31도 등 서쪽 내륙은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5km 이상 고도의 대기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 산둥반도에 영하 10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차가운 공기는 동진하여 오후에는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30도 안팎의 지상 기온과 영하 10도 이하의 대기 상층과의 기온차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충청 내륙, 전라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 10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 예보였습니다.